안녕하세요. 더 건강한 집밥 요리의 바나다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기침 감기에 좋은 유자청을 만들어 볼게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유자를 깨끗하게 씻어줄 건데요. 이렇게 물에 한번 씻어준 다음 베이킹 파우더를 뿌려줍니다. 칫솔이나 깨끗한 수세미로 껍질을 한번더 닦아주세요. 한번 헹궈준 다음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궈주고 흐르는 물에 헹궈줍니다. 유자에 물기가 남지 않게 키친타올이나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세요. 유자를 반으로 잘라주면 이렇게 유자씨가 있어요. 포크를 이용해서 빼주면 좀더 쉽게 뺄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썰어줍니다. 씨 빼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볼에 유자 과육을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채반에 담아준 다음 꾹꾹 눌러가며 즙을 짜줍니다. 유자 껍질을 반으로 자른 후 겹쳐서 얇게 썰어주세요. 다 썰어준 유자를 볼에 담아주고 유자즙도 넣어줍니다. 설탕은 유자와 같은 양으로 넣어주세요. 유자와 설탕을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다 보면 끈적끈적한 농도가 됩니다. 상온에서 2시간 정도 숙성시켜주면 맛있는 유자청이 완성됩니다. 2주 정도 냉장고에 보관 후 드시면 좋아요. 4,057명의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에 소중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7분을 추첨하여 유자청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더 건강한 요리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